야, 좀 봐. 얼굴 빨리 찍어. 됐어. 됐어. 뒤쓰시게 찍나요? 야, 지금 얼굴 짜증나. 야, 근데 이거 진짜 기적이야. 나도 몰라, 나도 몰라, 우리도 몰라. 자, 모르고 뽑는다, 모르고 뽑아! 자! 그대에게 이거 그대에게 제 얼굴 무너진다. 제 얼굴. 예. 아, 그럼 얘가 유리하네. 형님! 갑시다. 시험 갑시다! 아, 총이 있어. 형. 나도 그거였어. 표정 관리 안 됐는데. 형, 됐다. 형, 됐다. 이게 보여주세요. 아무리 봐도 없지? 뭐가 그림이 없나 봐, 아무리 봐도. 역시 종국이 형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역시 종국이 형은 종국이 형이야? 종국 씨가 마지막으로 한 장을 뽑았죠. 지어 또 느낌. 뒤집은 것도 안 뽑았어. 치명적인 걸 뺏겼나 보다. 자, 이제 3라운드 모두 끝났습니다. 송규 씨는 아시다시피 4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무조건이죠. 따라서 세 팀의 공유 하에 한 장을 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. 그게 정확하죠. 예. 오늘 총 누가 좋아? 게리가 하죠, 마지막입니다. 오케이, 게리. 게리야. 게리 씨가 지호 씨 앞으로 가셔서 한 장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세야겠다. 높은 수를 해야지. 아세요? 아, 몰라요. 천하고. 진정한 공주를 위한 현재 사람이 현재 송지호 공주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세 장씩의 카드를 받게 됐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조금 전에 카드를 제일 먼저 뽑기 시작한 승리팀부터 한 장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개하세요. 정리 안 돼요. 그렇네요. 승리 씨. 우와. 하하하하하. 뭐예요? 준비하십시오. 준비하십시오. 깜짝 놀랐습니다. 예. 완전히 이 정도인가? 아 씨. 승리팀은 승카드 19. 19. 굉장한 4-30이 되겠네. 오. 그렇지. 와. 그렇지! 25. 우리팀 총합은 25. 이광수 씨, 공개하세요. 저 우리한테서 공개해. 우리 거네. 우리 거야. 11, 막 12인가 봐. 뭐야? 뭐야? 저게 이길 수가 없잖아. 마지막, 김종국 씨. 네.
누가?